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교수입니다. 제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화국.com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제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은 Returning an item,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죠. 그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품이죠. 상품을 갖다가 Returning, 되돌리는 것, 즉 상품을 반납하는 것, 또는 우리가 환불한다고 그러죠. 상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는 것을 갖다 환불한다고 그러는데 리펀드 한다고 그러고, 또는 익스체인지 가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작은 걸로, 작기 때문에 큰 걸로,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죠. 그때 필요한 영어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어휘들이 그런 때 주로 사용되는가 하는 걸몇 가지 중요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Vocabulary. 처음에는 체크한다고 그러죠. 체크한다고 그러죠. 체크하는 건 검사한다, 조사한다. 체크한다. Credit note. Credit note는 일종의 전표인데요. 내가 이제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반납을 하려고 갔더니 돈은 안 주고 나중에 교환할 수 있는데, 그 교환하는 것이 현재 다른 물품이면서 나중에 다른 물건을 사더라도 그 가격에 해당하는 걸살수 있도록 주는 것. 요즘 같으면 이제 상품권이죠. 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커스터머가 나중에 필요한 것을, 그돈 액수만큼 필요한 걸 다른 걸 사거나 다른 걸 바꾸거나 할수 있도록 하는 걸 크레딧 노트라고 얘기합니다.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는 서로 바꾸는 것이죠. 바꾸는 거. 사실 우리가 상품을 사는 것은 뭐과 돈과 상품을 서로 바꾸는, 교환하는 것이죠. 교환하는 거. For sale. For sale. For sale은 판다는 얘기죠. 판다. 판다. For sale. On sale은 디스카운트에서 판다고 말이죠. 세일 중입니다. 세일 중입니다. For sale은 이제 이것은 팔 물건입니다. This item is for sale. 이것은 팔 물건입니다. 그리고 Receipt는 영수증이죠. Receipt, 영수증.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뭘 샀나,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걸 주요권에 뽑아주죠. 그걸 Receipt라고 합니다. Refund는 환불하는 걸 얘기죠. 환불하는 거. Return은 물품을 이제 반납하는 거, 상품을 반납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Sold out은 다 팔리는 거, 매진됐다고 그러죠. 매진된 걸 sold out이라고 그러고요. Valid는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credit note 같은 걸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간입니까? 6개월입니까? 한 달입니까? 그걸 유효하다고 그랬죠. Valid. 그건 그 기간 안에는 쓸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Check. Check. Credit note. Credit note. Exchange. For sale. For sale. On sale, on sale. Receipt, P는 묵음입니다. 발음 어렵지 않습니다. Receipt, refund, F, refund, return, sold out, valid, valid. 그럼 이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했나 하는 그 단어의 영어 설명을 좀 들어보고 이것과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Available to buy. 살수 있는 것. Available to, 살 가능성 있는 거. 그리고 살수 있는 물건. 그죠? 살수 있는 물건. 그건 뭡니까? For sale. 판매합니다 하는 게살 수, for sale이라는 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Available to buy. 그건 내가 구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o trade. to trade는 이제 거래한다. 말이지. 주고받는다. 그걸 exchange라고 했었어. 아까 exchange라는 게 있었죠? 네, exchange. to give back. 돌려준다. 돌려준다. 상품을 샀는데, 그 백화점을 가서 그 상품을 도로 갖다 주는 걸 얘기죠. to give back. 그걸 갖다 영어로 return 한다고 그럽니다. return. return. 그때 돌려줄 때 현찰로 돈을 받으면 refund라고 해요. 환불이라고 그러고요. return은 이제 반품한다고 그러죠. 반품한다. 그다음에 no longer available to buy. 뭘 사야 되겠는데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거. 어떨 때살 수가 없게 됩니까? 이제 for sale이라고 써붙이면 그 물건을 사면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 때? sold out 할 때. 매진해 버리면 더 이상 그걸 살 수가 없게 되죠. 그걸 더 이상 살수 없게 되는 것을 매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able to use.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입니다. 그랬죠? able to use. valid. 상품권 같은 게 얼마나 언제까지 유효한가 하는 걸 able to use by 언제까지? by February 6월까지 by next year 내년까지. Okay. A bill proper purchase. 자,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자 영수증이라 이제 그 계산서 주세요. 그러죠? 계산서. 그걸 bill이라고 합니다. 계산서. bill. 그것은 뭐예요? 백화점에서 어떤 비를 받으면은 자기가 무엇을 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거. 그걸 갖다가 영어로 receipt라고 그러죠. 영수증. 영수증. receipt. at a reduced price. at a reduced price. 좀 줄여준 가격에 파는 거. 그걸 할인 가격이라고요. 할인 가격에 파는 것을 갖다가 on sale, sale 한다고 그러죠?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걸 on sa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money given back when an item is returned to a store. 상점에 어떤 상품을 반품했을 때 받는 돈.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환불이라고 했죠? 환불 받는 돈. 그 다음에 to look for, 뭐 찾아본다. 체크한다 그러죠? 체크한다, 찾아본다, to look for, 찾는다. A piece of paper stating a certain value of merchandise. 상품의 어떤 값어치를 갖다가 진술한. That a store owe to you. 그 상점이 당신한테 빚진 것. 그 상점이 당신한테 주겠다고 진술된 그런 페이퍼. 요즘 말하면 그게 상품권이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을 좀 작은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작은 것도 다 매진이 돼서 없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와보라고 그러든지 다음에 와서 다른 물건을 사라고 그러든지 하고 이제 상품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기본적인 몇 개의 단어를 살펴봤고요.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다이얼로그를 그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이런 상황에서 주로 어떤 다이얼로그가 오고 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클럽, 점원이죠. 하고 커스터머, 고객하고 이렇게 나눠서 대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어떤 고객이 가면은 손님이 가면은 커스터머 손님이라고도 한국은 좋은 말로는 고객이라고 그러고 손님이 오면은 클럽, 점원이 뭐라고 하냐면 Can I help you? 뭘좀 도와드릴까요? 뭘좀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지금 각그 스토어나 또는 백화점 같은데 리턴하는 환불하거나 반품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리턴 또는 리턴이라고 되게 써져 있죠. 그렇게 환불하는 장소에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 오면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그래, customer, yes, I'd like to return this shirt. 이 셔츠를 갖다가 반품 이 셔츠 반품하고 싶은데요.
이셔츠 반품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오케이 하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리시트 있는가 다음에 있는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왜 반품하는가 하는 걸좀그 사람들이 통계를 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May I ask,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그 말이죠. May I ask why you are returning it? 왜 이걸 반품하는지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반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반품하는 이유를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May I ask you? 내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Why you are returning? 왜 반품을 하시는지를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I bought it for my son. 아들을 주려고 샀는데요. I bought it for my son. 아들을 주려고 샀는데, but, 그러나, it's too small. 이게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아들이 되게 어느 정도 사이즈의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아들이 벌써 많이 커가지고는 입어보니까 작더라 이 말입니다. It's too small. 그러니까 Do you have your receipt? 그럼 이제 환불하는 절차에 들어가야죠. 절차 들어가려면은 그 상품이 그 상점에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상품이 여러 상점에 있으니까 그 상품을 자기 상점이 샀다는 것을 갖다 영수증이 있죠. 자기가 이걸 상품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your receipt? 그러니까 그 어떤 상품을 완전히 자기가 쓰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영수증은 꼭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을 보관하면 이런 반품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your receipt?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죠. Yes, here it is.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도 한다고 그랬죠. Here you are. There you are. Here we go.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Yes,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이렇게 보더니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한데요. This shirt was on sale. 이건 세일 품목인데요. This shirt was on sale. On sale, 세일할 때 구입한 거라고 말이죠. This was on sale, 세일 품목이었는데요. 과거에 이걸 살 때 was니까 세일 품목이었는데요. 그 말이죠. There are no refund on sale item. 세일 상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일할 때는 그 세일할 때 써붙입니다. 이 세일하는 조건은 자. Exchange,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작으면 큰 거, 크면 작은 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스타일, 이런 것으로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refund,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세일할 때 그 조건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 상품을 살 때는 그 조건을 잘 검토를 하고 사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there are no refund on sale item. 세일은 품목은 환불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You can exchange, however, 그러나, you can exchange, 교환할 수는 있죠? For something else,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더 큰 것이나 작은 것으로. 또, 그 옷이 아니고 다른 옷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Or we can give you a credit note. 그러지 않으면, 상품권, 그 액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Do you have the shirts in a larger size? 그러니까 지금 작아서 그러니까 그럼 큰 걸로 바꿔가고 싶으니까 Do you have the shirts in a larger size? 더 큰 사이즈로 이 셔츠가 있습니까? 이 사이즈 더 큰 거 있습니까? 말이죠? 이 셔츠 더 큰 거 있습니까? Let me check. 알아봅시다. 하고 이제 이건 이제 return하는 그런 섹션이니까 어디 제품을 파는 그 디파트먼트에 가겠죠? 그 매점에 가서 이제 뭘,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셔츠를 가져가서 그 점원한테 이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let me check. 내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몇 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점원한테 가서 자, 이거 큰 거 있냐? 물어보니까 갔다 오니까
I'm afraid we are all sold out. I'm afraid. 미안합니다. 내가 두렵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미안하다는 얘기죠. I'm afraid. I'm sorry. 이거 말입니다. I'm afraid. We are all sold out. 이거 다 매진됐는데요. 매진됐어요. 큰 거고 작은 거고 뭐 다 매진됐다. 또는 그 큰 것만 매진됐을 수도 있죠. 좀 더 큰 것만.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I'll take the credit note. 상품권 가져가죠. I'll take the 상품권 가져가죠. How long is it good for? 무슨 좋다. 좋다. 좋다는 것은 그 상품권을 쓰기에 좋다. 유효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동안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요?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요? How long is it good for?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is good for a year.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은 good. 자, 1년 지나면 bad가 되죠. 그건 쓸 수 없는 상품권이 되어버립니다. It's good for a year.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Okay. 좋습니다. I'll come back next week. 다음 주에 다시 오죠. I'll come back next week. And see. 그러고는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If I can find something else he might like. He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He might like. 그 아들이 좋아할 만한 something else.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와서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점원과 커스터머가 옷을 지금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다이아로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형적인 것이고요. 다 스피킹 프랙티스 하겠지만은 그것과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클럭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아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에 대한 어떤 레스폰스를 할 수 있죠. 반응을 할 수 있죠. 내가 반응할 때도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갖다가 알아가지고 그 여러가지 반응 형태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틀림없이 해가지고 그것을 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여기 자기 친구들끼리 하거나 또는 집에서 부모하고 해도 괜찮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공부하면서 둘이 휴대폰 서로 가지고 자기 거 봐가면서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미 뭐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실 거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아 그랬었지 한번 복습하는 걸로 끝내시고 그 다음에 네 영어 공부를 오래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어떤 회화는 좀 자신이 없고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번 기회에 이걸 연습을 좀 하셔서 완전히 자기의 다이얼로그 그 대화하는 conversation하는 그 실력을 확보를 하시고요. 지금 초보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서 서로 자기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역할놀이죠. 롤플레잉 역할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클럭, 제가 그 점원이 되고 여러분이 고객이 되는, 여러분이 손님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손님이 그 반품하는 그 장소에 갔겠죠. 이제 가면은 여러분이 클럭이 거기에 있는 점원이 반품 담당하는 점원이 물어보죠.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여러분은? Yes, I'd like to return this shirt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May I ask you why you're returning it?
Do you have your receipt? I'm sorry. This shirt was on sale. There are no refund on sale items. You can exchange it for something else, or we can give you a credit note. 좀 길죠? 아, let me check. 몇 분 후에. A minute later는 1분 후에가 아니라 잠시 후에 그 말입니다. A minute later, 잠시 후에. I'm afraid we are all sold out. I'm afraid we are all sold out. 1 year. Yeah, 고객이 말하는 게 좀 길죠. 이렇게 길 때는 나누어서 연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붙여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긴 고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럭이 돼서 한번 해보시죠. 자, 클럭 시작. Can I help you? 하셨습니까? Yes, I'd like to return these shirts. I bought it for my son, but it's too small. Yes, here it is. Do you have the shoes in a larger size? Okay, I'll take credit note. How long is it good for? So, 마지막으로 고객이 하는 말이 길죠. 이때는 okay. Okay는 그냥 간단하니까 okay. 요거 잠시 쉬고요. I'll come back. 다시 오겠습니다. 언제? Next week. I'll come back next week. I'll come back next week. 이렇게 하나 거기까지 끊으시고, 그 다음에 See, if I can find something else, he might like. 됐죠? If I can find something else, he might like. 그러고 이제 그렇게 연습이 되면은 합해서 If I can find something else, he might like.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이걸 나눠서 연습하시다 제일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Okay, I'll come back next week. And see if I can find something else he might like.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이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다이얼로그의 하나의 패턴이죠. 하나의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말을 갖다가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조금씩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력이죠. 그게 정말 실력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얘기하는 것 또는 점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좀 스피킹 프랙티스를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걸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Can I help you? 대개 Can I help you? 그러는데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Is there something I can do for you?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Is there something I can do for you? 제가 뭘 해드릴까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대신에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따라 읽겠습니다. Can I help you? Is there something I can do for you? May I help you? Number two,
I'd like to return this shirt. I'd like to return this shirt. 이거 반품 먹고 싶습니다. I'd like to get my money back for this. 이것에 대해서 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환불해 주세요. 할 때 I'd like to get my money back for this. 그러든지 제일 간단한 건 뭡니까? Refund please 하면 됩니다. Refund please. Refund please. 또 Can I help you 할 때도 Return please. Return pleas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d like to bring this coat back. 내 코트를 샀는데 이걸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 상점에다 반품 먹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죠.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 바지들은 pants가 바지입니다. 이 바지들은 are too small. 너무 작습니다. I need to return them.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겠습니다. 반품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I'd like to return this shirt. I'd like to get my money back for this. 이것도 좀 길으면은 I'd like to get my money back for this 이렇게 하십시오. I'd like to get my money back for this. 이렇게. I'd like to get my money back for this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d like to bring this coat back 이렇게.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건 두 문장이니까 그거 끝내고 I need to return them. 3. May I ask why you are returning it?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왜 반품하시나요? 그 말이죠. Can I ask? May I 대신에 Can I ask why you are returning it? 왜 반품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Could I ask? 이제 더 겸손하게 can보다도 더 겸손하고 부드럽게 할 때는 could라고 합니다. Could I ask why you are bring it back? 왜 가지고 되돌려 다시 되돌아서 가지고 왔는지 왜 되돌려 왔는지 could I ask?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계 같은 거라고 그러면은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it? 이렇게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작동을 안 한다거나 뭐 할 수도 있죠. 뭐가 잘못돼서 그럽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May I ask why you are returning it? Can I ask why you are returning it? Could I ask why you are bringing it back?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it? 4. I bought it for my son, but it's too small. 아들 주려고 샀는데 너무 작아요. I bought it for my wife. 아내 주려고 샀는데, but it's too large. 너무 커요. I bought it for my daughter. 딸 주려고 샀는데, but she didn't like the color. 색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색이 싫다고 합니다. 그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She didn't like the color. 이 색을 싫어 합니다. I bought it for my friend. 내 친구 주려고 샀는데, But she doesn't like the style. 여자친구죠. She doesn't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바꿀 때는 이렇게 의복 같은 건 특히 바꿀 때는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too small. 너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too big 또는 large. Too big, too large. 그 다음에 color, 색이 똑같은 스웨터라도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여러 가지 색이 있죠. 그러니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스웨트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y,
Why are you going to return it? 어? May I ask why you're returning it? 이렇게 물으면은 그것 중에 이제 하나를 답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 부품이랄지 뭐 그런 것 같은 것은 it doesn't work. 이렇게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는 it's broken. 이게 어디가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지금 옷 사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장면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크다, 작다, 색이 마음에 안 든다,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반품 이유를 대는 겁니다. Do you have your receipt?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Do you have your bill? 같은 얘기죠. Do you have the sales slip? 예, 판매 전표. 판매 전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샀다는 증거. 당신이 이것을 우리 상점에서 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이 bill도 되고, receipt도 되고, sales slip도 되고, 그런 거니까요. Do you have your receipt? Do you have your bill? Do you have the sales slip? 예, number 6. The shirt was on sale. 그 셔츠는 세일한 거네요. The 셔츠는 세일한 거네요. The shirt was reduced in price. 그 셔츠는 가격을 할인한 거네요. 가격을 할인한 거죠. Reduced price. Reduced in price. 가격을 낮춘 것이니까, 줄인 것이니까 할인한 거네요. The shirt was on clearance. Clearance. 어떤 데 가보면은 클리어런스라고 하네요. 뻘겋게 쫙 써붙인 거 있습니다. 그 이제 매장 정리. 이제 패드 먹겠습니다. 이거 싹 흔히 팔아치고 매장 정리하고 패드 팔아치겠습니다. 그러든지 이 매장에는 물건 다 팔아버리고 새로운 걸 가져오겠습니다. 그걸 매장 정리한다고 그러죠. 그걸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클리어런스. 여셔스원 클리어런스. 이거 매장 정리할 때 산 물건이군요. 말이죠. The shirt was on sale. The shirt was on sale. The shirt was reduced in price. The shirt was on clearance. 이렇게 clearance 할 때는 뭣도 안 되고 refund도 안 되고 많은 경우에 exchange도 안 됩니다. 반품 불가. 환불 불가 이렇게 한국말로 써져 있죠. 그런데 no return, no refund 거기다 딱 흔히 그렇게 클리어런스 때 써붙입니다. 클리어런스 빨갛게 써붙이고 그 옆에다가 no return, 그다음에 no exchange 또는 이 교환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고 no refund 환불도 안 된다고 클리어런스 때는 대개 그런 조건으로 클리어런스를 합니다. 그 대신 굉장히 싸게 팔죠. There are no refund on sale item. 세일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We only offer store credit on sale item. 세일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저 상품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We don't give a refund if the item are on sale. 만약에 그 상품이 세일이었으면 세일한 거라면은 we don't give refund 환불을 하죠. 환불금을 주질 않습니다. We don't give you money back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If the item is on sale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판매를 할 때 we don't give you money back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If the item is on sale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나 지금 얘기를 하거나 어떤 상품이 세일을 하는 것이면은 세일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겁니다. 처음에 것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There are no refund on sale item. There are no return on sale items. 예. 나머지도 읽어가면서
이걸 숙지를 하시고요. 우선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누가, 그 클럽, 그 점원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점원이 첫 번째 얘기를 할 것인지, 두 번째 얘기일지, 세 번째 얘기할 것인지, 아, 이게 이거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예, 그러고 뭐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구나. 아, 이건 환불이고, 그 다음에 반품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 걸좀 완전히 캐치를 해야 내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한다면은, Do you have the shirt in a large size? Large size보다는 larger, R이 붙어 있는 게 좋겠죠? In a larger, 더큰 사이즈로, 지금 똑같은 셔츠인데 더큰 사이즈로 있습니까? Does this come in a smaller size? 더 적은 사이즈, 이제 클 경우에는 적은 사이즈 있습니까? Can I get this in a different color? 색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다른 색이, 다른 색, 이걸 다른 색으로, 제가 can I get?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죠? 다른 색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색을 살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네. Do you have the shirt in a larger size? Do you have the shirt in a larger size? R을 붙이십시오. Can I get this in a different color? 또는 Can I get this in different style? Let me check. Let me check는 뭐예요? 알아봅시다. Let me see. Yeah. Let me se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봅시다. Let me look. See나 look이나 그 지금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얘기를 하면 larger size 또는 small size, different color 이런 게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은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Let me check.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봅시다. 살펴봅시다. 찾아봅시다. Let me check. Let me see. Let me look. 제가 가서 보거나 살펴보거나 검토하거나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로 하여금 검토하게, 나로 하여금 보게, 나로 하여금 찾아보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Number 10. I'm afraid. 그럼 뭘 얘기합니까? I'm sorry. 미안하지만. We are all sold out. 매진됐네요. 매진됐네요. 그러니까 I'm sorry. We are sold out.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원이 I'm sorry. We are sold out. All sold ou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I'm sorry. We are sold ou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I'm afraid we are all sold out보다 I'm sorry. We are sold out. 그게 더 알아듣기가 쉽겠죠? I'm sorry. We don't have any more. 더 이상 없네요. 더 이상 없네요. 그게 이제 솔드아웃이죠. 더 이상 없는 것이. 네, 따라 하십시오. I'm afraid we all sold out. I'm sorry. We are sold out. I'm sorry. We don't have any more. We don't have any more. And number 11. How long is it good? 이건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그 말을 했다고 그랬죠? How long is it valid for?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얼마나 길게 유효한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그 말이죠. How long can I use it? 얼마나 길게 나는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When do I have to use it by? Use it by는 언제까지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나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얘기를 할 때, 클럭이 How long is it good? 하는 것은 이제 그 클럭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고객이. 그럼 How long is it valid for? 얼마나 유효하냐? 얼마나 쓸수 있느냐? 언제까지 쓸수 있느냐? When do I have to use it by는 언제까지 쓸수 있느냐? 이건 언제까지 can I 쓸수 있느냐? 이건 제일 끝에까지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유효하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부터는 그걸 주로 쓰면 됩니다. 아마 저 아무서나 같으면 how long can I use가 제일 편하겠죠? How long can I use? 이제 valid는 좀더 고급 유효 단어, 고급 단어입니다. How long is it valid for? 제일 쉬운 건 how long can I use 하면 되죠. Can I use?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when do I have to use? Have to use는 must use죠. Have to, must use it by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나요? 따라하십시오. How long is it good? How long is it valid for? How long can I use it? When do I have to use it by? And finally, number 12. 마지막으로 12번. It's good for 1 year. 1년 동안 유효합니다. It's valid for 1 year. 똑같은 얘기죠. You have a year to use it. 그걸 사용하는데, 1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로 하니까요. 그리고 클럭이 뭐라고 얘기하건, 아, 이건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It's good for 1 year든지, it's valid for 1 year든지, you have a year to use it든지 똑같은 얘기니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It's good for 1 year. It's valid for 1 year. You have a year to use it. 네. 다음으로는 이제 listening practice인데, listening practice는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이아로그를 완전히 숙지하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제가 쭉 이걸 그 문장을 읽어주면은 그 문장 중에 중요한 부분을 빼가지고 거기 블라블라 그랬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다 그 단어랄지 문구랄지 문장을 집어넣어서 연습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써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뭔 단어가 들어가는지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자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말만 듣고도 거기에 뭐가 빠졌는가를 알아서 채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짝을 지어서 연습하면 더 좋고요. 한 사람이 읽어주고 한 사람이 리스닝하고 한 사람은 스피킹 연습하고 다른 사람은 리스닝 연습하고 할수 있죠.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Yes, I'd like to. 뭐 한다고? 뭐로 왔어 여기? Return this shirt. 이 셔츠 반품한다고 그랬죠? Return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클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May I ask you? 그러죠? May I ask you why you returning? Returning 왜 그걸 반품하는지 물어봐도 좋을까요? Can I ask you 하든지 Can I ask you why you are returning it? 앞에 스피킹 프랙티스 했던 걸다그 중에 어떤 거든지 사실은 사용하면 됩니다. 이 다이얼로그 있는 거 말고라도 I bought it for my son, but it's too small.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 I bought it for my daughter, but she doesn't like the color.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 do you have your 무엇을 요구하죠? Receipt라고 그랬죠? 또는 뭐라고 됩니까? Bill. 그랬죠? Bill. 또는 Sales slip. 그랬죠? Do you have your sales slip? Do you have a bill? Do you have a receipt? 뭐라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Yes, here it is. 또는 Yes, here you are. Yes, here you go. 뭐든지 앞에서 이건 이미 배웠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Here you are. Here you go. Here we are.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I'm sorry. The shirt was, 뭐였습니까? The shirt was on sale. Sale 한 거였죠? There are no refund on sale items. You can
If you, something else, you can 뭐 했습니까? Exchange it for something else. 바꾸거나, or we can give you a credit note. 상품권을 드리죠. Do you have a shirt in a, 작다고 그랬으니까, in a larger size. 더 큰 거 있습니까? Let me check. 에, 알아봅시다. 알아보겠습니다. 한참 있다가, I'm afraid we are all sold out. 다 매진됐네요. All sold out. Okay. Then I'll take it. 그럼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크레딧 노트 받을 수밖에 없죠? 어, 상품권 주세요. 그러면. 상품권 주세요. 그 말이죠. How long is it good for? 이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It's good for 1 year.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It's valid라고도 또 하죠. It's valid for 1 year. 또, you have to use it in a year.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Okay, I'll come back next week again. Again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again이라고 합니다. I'll come back next week again. 다음 주에 다시 와서 and see if I can find 뭐 다른 거 he might like 아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것이 있는가를 본다고 그랬죠? If I can find 뭐였습니까? Something else 다른 거 something else he might like 이렇게 해서 어떤 상품을 사고 산 상품을 갖다가 반품할 때 쓰는 용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많아가지고 또 반품도 많아지죠. 반품 많아지는데 예, 그 반품은 조건들이 참 어떤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뜯은 건 함부로 안 해준다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고요. 그 포장이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이가 나올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자기들이 반품을 해주고 안 해주고 환불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그 조건들이 그냥 깨알같이 잔뜩 써져 있기 때문에 대개 그걸 안 읽어보죠. 안 읽어보고 그냥 주문하고 그냥 반품한다고 보내면은 자 이걸 반품하는데 배송료는 본인 부담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3,000원짜리 샀는데 이거 반품을 내고 보내는데 2,000원 들으면은 난감하죠. 난감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스토어랄지 디파트먼트 스토어랄지 마켓이랄지 이런 걸 할 때는 가서 반품하기가 훨씬 좋죠. 그러나 일반 시장 같은 데서는 반품 같은 게 별로 없죠. 없고 제일 반품 많은 게 이제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같은 데 그런 데 반품이 많죠. 백화점 같은 데 반품. 그 다음에 요즘 슈퍼마켓도 이런 반품 처리를 잘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잘 해줄 정도니까 선진국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개발도상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반품하는 게 어려우니까 더구나 짧은 기간 여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치나 그런 유적을 보는 것, 눈을 즐기는 것. 두 번째는 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입을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쇼핑. 세 번째는 쇼핑 같은 게 있는데 여행객들은 그 쇼핑하고 돌아와서 그 환불하거나 반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살 때 잘 조심해서 이런 반품이 안 되도록 그런 품목을 선택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listen and answer. 자, 이 다이얼로그를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파악하셨겠죠?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사실은 이 질문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처음 할 때는 할 수 없이 보셔야 되겠죠. 보고 자꾸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이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간단한 답변은 그냥 그 단어만으로 답변할 수 있고요. 또는 문구로 답변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거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답변하는 거죠. 페이퍼에 쓸 때는 틀림없이 문장을 만들어서 하지만은 이렇게 구두로 할 때는 문장 완전한 문장보다도 그냥 간단한 단어랄지 문구랄지 수거랄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의사소통에 오히려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number one, why did the customer come to the store today? 자, 고객이 뭘 하려고 오늘 이 상점에 왔나요? 고객이 뭘 하려고 왔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리턴하려고 왔죠? 뭘 리턴하기 위해서요? 셔츠. He was going to return a shirt that he bought for his son. 그 아들을 주려고 산 그 셔츠를 갖다 반품하려고 왔죠? 반품하려고. What does the clerk ask the customer for? 그러니까 전문의, 그 고객한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May I see your receipt? Can I have your receipt? 뭐 그러겠죠? Customer for, he request the customer for his receipt. 영수증 또는 bill 또 sales slip이라고 그랬죠? 뭐든지 좋습니다. What can the customer not do? Why not? 이 커스터머가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커스터머 뭘할 수가 없었죠? 중요한 것은 리펀드 할 수 없었습니다. He cannot get a refund. 왜? It was on sale. It was a sale item. 이건 세일 품목이었기 때문에 리펀드를 할 수가 없었죠. Why does the clerk walk away for a moment? 그러니까 I'll check, let me see, I'll see, I'll look 하고 그 점원이 갔죠? 왜 잠시 동안 뭐하러 갔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으니까 작아서 큰 것이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큰 것이 있는가 알아보러 갔죠? 그러니까 if she has the shirt in a large size, he walk away for a moment to check. To see, to check, to see, to look if she has a shirt in a large size. 좀 더 큰 사이즈로 그 셔츠가 있는가를 보러 갔죠. Why will the customer return next week? Why? 왜? 그 고객이 다음 주에 뭐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He'll come again. 뭐려고? To check. To see if he can find something else to buy for his son. 자기 아들한테 사줄 만한 어떤 다른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 question forming 하고 answer 하는 것은 이 질문을 만들어봐라 입니다. 이 다이아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봐라. Write a few questions. 질문을 만들어라. That you might ask a clerk. 점원에게 물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물을 수 있는 질문. If you want to return an item. 어떤 상품을 반품할 때 점원한테 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조금 적어봐라.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뭐 물어보겠습니까? May I return it? 그러겠죠? 이거 반품할 수 있을까요? Could I get a refund? Refund.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고 그러면은, 어디 갔다고 그러면은, 사람한테 이제 왜 자기가 이걸 갖다 return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다른 것을 요청할 수가 있죠. 만약에 too small이면 is there larger in size? 사이즈가 더 큰 게 있습니까? 또는 is there small in size? 작은 거 있습니까? Do you have this shirt in different color? 다른 색으로 있습니까? Do you have this in different styl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정한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각자 우선 각자 노트에다 이걸 한번 답변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서로 돌려가면서 누가 뭐가 틀렸는가도 체크를 하고 어떤 질문이 더 좋은가도 체크를 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이런 답변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 다이아로그를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외우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에는 이걸 갖다 이에 대한 답변도 적는 것입니다. 지금 다섯 가지 질문을 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또 답변이 나오겠죠. 길고 짧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뭐 현대인이 쇼핑을 하면서 한 가지 참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은 일이죠. 왜냐면 딱 그냥 사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쓰면은 제일 좋은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반품하려면 또 차를 타고 가야죠. 어떤 시간과 그 다음에 돈과 가솔린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짜증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반품할 수 있고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계속 입고 쓰기보다는 바꿔 쓰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환불이나 그 다음에 반품을 할 경우에 어떤 용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이번 시간에 한 시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그런 반품하는 용어를 끝낸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한 걸로 끝나지만은 지금 이것을 귀에 잘 익지 않은 낯설은 그런 사람들은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지금 한 시간 배운 것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연습해서 이렇게 환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반품을 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없이 영어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